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찬송과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서산으로 해질 때 메리 아테미시아 레스메리가 쉐터코아 운동의 창시자인 존 빈센트 감독의 요청에 따라 1877년 여름 어느 날 해질 무렵 고요하고 아름다운 쉐터코어 호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시로 옮겼고 성가대 주의자 셔오인 씨가 곡을 붙여 주일 저녁 예배 찬송가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서 1절은 세상이 고요히 잠들 때 우리는 깨어 신비의 세계 속에서 반짝이는 별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서산에 해지고 하늘이 이 땅을 안식하게 하니 밤이 저녁 등불을 밝혀 온 하늘을 두루 비칠 때 경배하라. 후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즉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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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가장 높으신 주시여. 2절 죽은 듯 고요한 세계에서 깨어 경배하는 성도들의 상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영육이 분리되면 영혼의 증기처럼 하늘에 올라 우주 천장 바로 밑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표현입니다. 생명의 주여 밤이 가까웠으니 주를 찾는 자들을 우주의 천장 및 당신의 집 당신의 품에 우리로 모으소서. 3절 어둠 속에 파묻혀 포근한 생각에서 오히려 사랑의 주님의 품속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해 올라간다고 하는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즉 깊은 어둠이 내리면 주의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감싸며 주의 얼굴을 가려우는 별들의 영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올라갑니다. 4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어두운 밤이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시각은 진정한 새아침이 동트는 때입니다. 그곳에는 어두움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별들과 낮과 밤이 우리의 시야에 영원히 가버릴 때 천사들의 주님이시여 영원한 아침이 밝아옴을 보게 하시고 어둠이 끝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작시자 레스베리는 여류화가로서 그림에만 전념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매년 여름 쉐터코아 호수에서 열리는 캠프 집회에서 휴양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빈센트 박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빈센트 박사의 요청으로 저녁 기도송을 짓기 위해 호숫가로 나가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의 사랑을 감사해 시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 찬송곡은 윌리엄 피스크 셔원이 1877년 작곡했습니다. 작곡자 셔원은 1826년 3월 14일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 1888년 4월 14일 보스턴에서 세상을 마쳤으며 메이슨 박사 슬하에서 음악을 배운 후 뉴 잉글랜드 음악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성가대를 지휘하여 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우리가 잠들어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
봄에 안아주소서 주 하나님. 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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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주 천지 노래하도다. 만유의 주 날이 저무니 밤에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 품어 주시니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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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주 천지 노래하도다. 만유의 주 해와 달과 별들을 볼 수 없게 될 때에 주 광명하신 그 빛을 비추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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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주 천지 노래하도다. 만유의 주 찬송가 64장입니다. 지난 밤에 나 고요히. 조지 게스코인이 작시한 찬송가로 그의 대표작이나 작시의 동기나 배경 또는 연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원문 해설 1절은 우리가 긴긴 밤을 편히 쉬고 새 아침을 맞는 것과 같이 인간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 영원한 새 아침을 맞게 되고 우리가 한날을 맞으면 간밤을 편히 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 하루도 무사히 지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절 밤이 어두운 것 같이 세상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맞으면 태양을 보게 되듯 우리의 영혼이 새 아침을 맞는 순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됩니다. 그런데 작시자는 조건적 강조를 내세웁니다. 즉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새 아침을 맞는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새 아침은 우리 영혼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후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깨어나 맞게 되는 것이니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어찌 가겠습니까? 3절 이 세상을 마친 후 슬픔이 없고 기쁜 날만 계속되는 새 아침을 맞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요한사도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고 했습니다. 작시자 조지 게스코인은 152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보낸 그의 작품 설명 표제의 글에 의하면 그의 초기 생애 한동안을 웨스트 모랜드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임명권을 가진 미들 템플 법학원에 입학하였으나 공부는 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의 상속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1557년 의회 의원이 되었고 1565년 법학원으로 다시 돌아와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1572년 미드허스트 지방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 다시 복귀되었으나 성격에 맞지 않아 의원직을 그만두고 오렌지의 윌리엄공을 도왔습니다. 오렌지공은 그를 육해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용감한 공적을 쌓아 윌리엄공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으나 스페인의 포로가 되어 영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친구에게 맡겼던 원고를 그가 정리하여 한 작은 시로 엮은 100번째의 자파를 출판했습니다. 근대 찬송가 작가인 그는 1577년 10월 7일 링컨셔 스탠포드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작곡가 하이드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중 가장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악적 재능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며 재능을 위탁하신 분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소나타 형식과 현대 교향곡, 현대 기악의 아버지로 알려졌고 교향곡에 있어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많은 기악곡과 수편의 미사곡을 작곡하였으나 그의 명성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와 사계에 있습니다. 그는 1732년 3월 31일 오스트리아 롤라우에서 태어나 1809년 5월 31일 비엔나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권고한 여정 마친 후 천국에서 새 아침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생명의 빛 주 예수여. 프랜시스 터너 팔 그레이브가 1865년에 쓴 찬송가로 죄의 어둠이 덮인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래한 성가입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서 1절은
주님은 밝은 빛이요 생명의 빛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참빛은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주님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요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3절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없다. 4절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 밤을 무사히 지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작시자 팔 그레이브는 1824년 9월 28일 영국 그레이트 야머스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전 문학을 전공하고 추미론 문부성에서 일했으며 1885년 옥스퍼드 대학의 시문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의 서정 시집과 찬송가집 등은 당시 기독교계에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897년 10월 24일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허버트 스탠리 오클리가 작곡했습니다. 작곡자 오클리 경은 1830년 7월 22일 영국 이링에서 태어나 1903년 10월 26일 서섹스 이스트본에서 세상을 마친 올게니스트요 작곡가로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에서 음악 공부한 후 에딘버러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올겐 연주에 뛰어나 9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876년 직위를 받은 왕실 작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빛 대신 주님이 늘 필요함을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시 낭독 꽃 풀이 나만큼 자란 풀이 같이 흔들리자고 한다. 내가 들고 있는 촛불을 저도 들고 서서 함께 흔들리자고 한다.
한밤에 피눈물 다 씻고 달로 휘영청 떠오르자고 한다. 나만큼 잘한 풀이 같이 서서 달팽이 꽃이 되고자 한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기억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병이 많죠. 헤퍼타이리스, 간염, 간경화, 지방간, 이런 거 간암으로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음식 좀 느끼한 거 많이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저체된 생활,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오래되면 옆구리 뻐근하고 뭐가 잡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간에 종양이 있네, 물혹이 있네. 참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없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열이 있고 습이 많은 사람, 청열 이습시키고 소관 해올시키는 이런 방법 썼을 때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맨날 피곤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고 눈이 깔깔하고 어지럽고 손발은 별로 냉한 기운이 돌고 이랬습니다. 텅이 아주 느끼하고 그랬는데 지방간이 있었다. 이런 병원의 진단 결과 통맥 도체시키는 방법으로 하엽, 부소맥, 감초, 청고, 또 왕볼유행, 대조, 맥동, 신곡, 지실 이런 약을 가미시켰을 때 놀라운 효능이 일어나서 지방간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나요? 오래 서 있으면은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저리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되셨대요? 그게 한 6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침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침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놓더니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글쎄 그 저린 게 금방 없어졌어요. 한 몇 분 만에 그러니까 뭐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금방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허벅지가 아프고 이랬는데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없어지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이거 뭐 무슨 신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너무 기적적이에요. 훌륭하신 간호사님이신데 그 한 방은 한 번도 이제 밑질 안 해서 못 해봤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침을 맞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허벅지로 당기면서 고생하면서 이랬는데 1분 만에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네. 통증에 간에 지방간에 통증이든 특수 침수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몸의 균형이 어디가 깨졌냐. 아까 그 간호사 같은 분은 허리가 아팠지만은 몸에 비기가 저체되어 있고 간에 울결증이 있어서 소관 해올시키면서
건비 익히시는 치법을 쓴 결과 그렇게 빠르게 효과가 있었고 또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오른쪽 간 부위가 뻐근해서 나는 이제 큰일 났겠구나 나는 이제 중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걱정을 해줬지만 침을 꽂자마자 물론 다시 침을 꽂고 없어졌다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완치란 단어는 안 쓰지만 그렇게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면서 정말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방은 침이나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면서 한방을 잘못 편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균형 있는 식당, 균형 있는 한방, 차 이걸 마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청한의원에서 통증 또 이 간병, 지방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 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청소년 효굴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제를사 지역 670-8004-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창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창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l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 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시련의 무서운 불길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앗아갈 때도 우리는 더 높이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으로 조각나버린 인생도 새롭게 다듬어 아름다운 악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찬양의 반주가 깃든 기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으며 찬양으로 기도드리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찬송 없는 기도는 반주 없는 노래처럼 멋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만국의 왕 되신 주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주를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4밀러 효과적 귀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